와우. 안녕하세요. 복식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1987년 2부까지 마쳤고요. 오늘 1987년 7월 달부터 3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WBC 국제 심판위원이신 복식 매니지먼트 코리아 임준배 국제 이사님 나와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복싱M 이성열 이사님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장원재 박사님도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장정구 선수가 90개 역구와 그 동률을 이루는 13차 봉에 성공하는 경기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KBC에서 한국권투위원회에서 IBF와의 단절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IBF 타이틀을 치르지 못하고 해외에서만 할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국내에 있던 IBF 챔피언들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7월 달까지만 그 IBF 타이틀을 국내에서 치르고 이후에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최저만 선수가 일본의 마쓰다 도시이코를 맞아서 2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마쓰다 도시이코는 역시 그 JBC 소속 선수가 아니고 6월에 한국에 왔던 가와카미 마사하루와 마찬가지로 그 JBF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에 상당히 그 작은 규모의 선수를 등록시킨 그 JBF 소속이었고 선수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그 최조만 선수가 뭐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간단하게 4라운드에 KO 시키는 저희 복싱엠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찾아봐야겠네요. 뭐이 시합은 이제 그 최저만 선수로서는 국내에서 벌이는 마지막 방어전이 된 거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상대 질이 워낙 그 약체였기 때문에 뭐 시합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최저만 선수가 1라운드부터 마음먹은 대로 마음껏 공격을 하고 뭐 오히려 4라운드까지 버텨주는 게 고마울 만큼 해서 4라운드 KO로 시합을 마무리 짓고, 국내에서 이제 IBF 활동은 마감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시합이 됐죠. 뭐이 선수가 약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같은 복싱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약체이기 때문에 최저만 선수에게 이렇게 난타당했다기보다는, 최저만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극명하게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좀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와의 궁합은 또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쉽게 쉽게 풀어나가면서 뭐 신나게 펀치를 던지면서 쉽게 끝냈던 아주 재밌던 시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울렸다고 보는 거는 1라운드 한 1분 정도. 그 이후부터는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마음 흘러서. 먹은 대로 뭐 풀어나가고 네. 어울렸다기보다는 이제 최저만 선수가 약간 탐색을 했겠죠. 그럼 이제 인간 샌드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난타를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주 후죠. 7월 19일에는 역시 IBF 선수의 주니어 페더급 경기입니다. 챔피언이었던 이승우 왼주 선수가 먹은 자주 뻗고 있는 레온 이승우 콜린스를 상대로 선수입니다. 포항에서 2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승우 선수 잘 파악하거든요. 네. 근데 이승우 선수는 안될것그 같습니다. IBF를 7월까지 한다는 거에서 일단 좀 특혜를 받았죠? 미리 얘기가 돼 있었죠. 미리 그리고 왼주 먹은 자주 뻗는 이 커리스. 시합을 끝내고 WBC라든지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비즈니스가 지금 연기되면서 도전이 늦춰졌어요. 따라서 이제 그 특별한 사례로 12월에 도전하는 방어전을 인정을 추후에 받게 됩니다. 이승환 선수는 이게 이제 국내에서의 마지막 방어전은 아니었고, 잘 거칩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에 뭐 그저 그런 도전전을 맞이하여서 초반 케어, 5라운드 케어로 어떤 뭐큰 감흥은 없었고 거의 일방적인 시합으로 끝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받아치는 주먹을 맞았습니다. 역구에 근데 이어서 이승우 턱을 선수는 맞았거든요. 테크니션 완전히 유형이 균형이 많이 오는 깨졌습니다. 빛이 났지만 세계 그렇게 타이틀 매치라고 끝났습니다. 하면 사실은 좀 어지간하면 지고 정말 잘해야 이기겠구나 하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보게 되는데,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최조만 선수의 경기나 이승우 심판한 대로 이승우 선수의 경기는 그런 선수 긴장감이 기회를 좀 부족했던 참 경기로 놓치지 않는군요. 세계 타이틀 총 매치라고 하는 조리가 건 어떤 그 동물을 낚아채는 떨어지는 조금 여유를 그런 매치가 보이면은 되죠.
오늘 이승훈 선수 1차 방어전에서 약간 5회 23초에 통쾌한 KO. 다른 선수들도 이승훈 선수도 많이 그랬지만 이렇게 해서 강한 선수가 있었으면 한두 차례로 좀 약한 일본이라든가 약체 선수들 불러와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실망스럽진 않았지만 이승훈 선수가 일반 동남아 여타 한국 선수들처럼 다섯 개의 시합 결과에 딱 맞는 4, 5, 6라운드의 시합을 끝내는 아주 전형적인 쉬운 시합이었습니다. KO 시합이 상당히 강렬한 시합이었고요. 이승훈 선수는 역시 좀 이제는 정말 모든 게 경험치까지 더해져서 정말 IBF에 있기는 아깝다 정말 그런 그 평가를 끌어낸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했지만 이승훈 선수는 잘하는 선수였지만 프로 부족한 결정력 부족함이 눈에 띄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그 어떤 눈이 띄었다고 할까? 그게 제가 보고는 그 리카르도 프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역시 이승훈 선수는 우리가 흔히 IBF는 세계 챔피언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오지 자기의 진짜 그 최고점에 달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를 볼 때 이승훈 선수가 이제 송곳처럼 여기저기를 찔러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작할 때 복부도 찔러보고 옆구리도 찔러보고 안면도 한번 찔러보고 그러니까 어디가 데미지를 가장 잘 입는가를 좀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만큼 저는 다양한 공격 네. 패턴을 갖게 됐다는 얘기고 또 주먹도 좀 더 묵직해진 감이 네. 있고 그래서 뭐 이 당시에는 거의 그 완성도가 최고점에 이른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따라서 그 레온 콜린스 정도는 이 정도 라운드에 끝을 뭐 내는 게 당연한 어떤 결과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IBF가 세계 타이틀 매치에 긴장감을 없애주는 역할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상대 그 도전자들의 질에 따라서 정말 좋은 시합도 있었고 맥은 빠지지만 또 통쾌한 그런 시합도 있었고 다양한 그런 그 타이틀 매치를 선물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승훈 선수도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타이틀을 반납하고 WBC나 WBA 쪽을 그 타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늦어지면서 한 번 더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그 얘기는 또 다음 그 이승훈 선수 경기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또 일주일 후죠. 7월 26일입니다. 이제 박종팔 선수도 IBF라면 국내에서 이 방어전이 이제 마지막 방어전이 돼야 되죠. 8차 방어전을 맞게 되는데 상대는 우간다의 엠마누엘 오티입니다. 뭐 엠마누엘 오티 선수는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우간다 그 자기 나라보다는 그 해외 시합의 경험이 많은 선수였고 이 박종팔 선수가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던 것이 그 나름 중량급인 슈퍼미들에서 8차까지 방어전을 나가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평가를 받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이 IBF 타이틀을 계속 갖고 뭐 외국 원정을 한두 번 더 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었으면 뭐 그럴 찬스도 올 수도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했고 에마뉴엘 오티 선수는 시합 전부터 뭐 박종팔 선수의 적수가 되리라고는 예상이 안 됐고 뭐 예상대로 4라운드 KO로 간단한 승리를 거두고 8차 방어에 성공하게 되죠. 복부 공격이 상당히 주효를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꺾여. 접히죠. 네. 체격 조건만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또 아픔을 안겨줬던 보벨 메이아스라든가 네. 아니면 또 한 차례 고전했던 샤위. 뭐 마빈 맥이라든지 덕셈이든지 다 덕셈보다는 맥, 뭐 그런 샤위 또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이었는데 이 선수는 조금 다른 흑인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좀 여렸던 것 같고 오히려 로이 검스하고 좀 그런 쪽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더 가날퍼 보이는 얇아 보이는 헤어스타일만 좀 이상하고 그래서 또 그런 선수들은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무난한 박종팔 선수의 재밌었던 또 시합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경기
큰 걱정 없이 펀치 그렇게 크게 허용한 것도 없고 1회부터 4회까지 복부를 주로 노려서 상대를 침몰시켰던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정말 이 당시 IBF 타이틀매치는 그 박사님 말씀대로 별로 긴장감이 없네요. 흥분도 안 되고 그러네요 좀. 그 6월 달에 이경현 선수 경기부터 7월 달 벌어진 이 경기까지는 그 상대 선수의 수준이 이렇게 정말 어떤 복싱 팬들로부터 기대할 만한 그런 매치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7월이 갔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IBF 타이틀은 못한다라고 이제 못이 박혀진 상태였고 첫 바따로 이제 최저만 선수가 8월 9일에 자카르타로 원정을 가서 IBF 주니어 플라이급 3차 방어전을 벌이게 되는데 저희가 펀치라인 복싱 토크하면서 한두 차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국내 선수의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서 영상을 보지 못한 그런 경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그 이성열 이사께서는 이 경기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이 경기를 보신 네. 이성열 이사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요. 네. 제가 이거 분명히 봤습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링 바닥이 하얗고요. 그 일반 동남아 시합들보다는 좀 더 화질이 좋았던 걸로 기억나고 그리고 이 시합 전에 이 아자르 선수가 아자르인 안하라 선수가 자국 내에서 굉장한 유망주로 세계 챔피언 후보감으로 각광을 받던 선수라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조금 불안하지 않나라는 그런 예상 시합 전에 예상도 있었던 시합이 사실인데 그런 긴장하고 봤던 그 시합을 이 최지만 선수가 너무나도 이렇게 간단히 싱겁게 사실 거의 맞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에도 1라운드 2라운드 거의 일방통행으로 가다가 3라운드에 그냥 꺾어버리는 그런 시합이 됐는데 통쾌하지도 않았던 너무 어이가 없었던 좀 그런 시합으로 기억에 남고 그 화질이 예상보다는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그 하얀색과 검정 회색이 극명하게 이렇게 비춰지면서 조금 다른 일반 그 태국이라든가 이런 그런 동남아 시합들보다는 조금 보기 좋았던 그런 굉장히 좀 어이없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꿈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분명히 봤습니다. 이게 자료 화면이 어디? 자료 화면은 네. 전혀 저도 여태까지 구별을 못했고 이 당시에 뭐 펀치라인도 거의 기사화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뭐 나와서도 아마 단신으로 나왔을 것 같고 뭐 저는 그때도 복싱 매거진 일본 잡지를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일본 복싱 매거진도 일본 자체가 그 IBF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합에 대한 뭐 정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저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이때 주간 스포츠에서 박스 기사가 하나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게 한국 선수가 자카르타에서 가진 두 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죠. 전주도와 MVP칼. 이동춘. 이동춘이 이동춘 다음입니다. 아, 그런가? 이동춘 선수 그 뒤. 그럼 두 번째. 네. 근데 전주도 선수가 엘리피칼 경기 때 엘리피칼 선수가 이제 예상을 뒤엎고 KO승으로 이제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인도네시아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한국에 그 응원을 갔던 8살짜리 그 교민 어린이가 흥분한 인도네시아 관중한테 이렇게 펀치를 얻어맞아가지고 현장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교민들이 응원을 가더라도 좀 주의를 요망한다는 당시 대사관의 그 말하자면 공문이 내렸어요. 네, 공문이 내려오고 요게 이제 기사화 됐었던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전에 그 전주도 엘리피칼 시합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도네시아 그 관중들이 거의 광기가 어릴 정도고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태국이나 필리핀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압도적이고 좀 광기 어리고 좀 난폭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박사님 얘기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런데 또 기억나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시합 끝나고 굉장히 조용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겠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3라운드 KO면 거의 일방적으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재만 선수가 맞은 게 없어요. 거의 네.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굉장히 뭐 난리가 나야 되는데 난리가 안 나지. 아니죠. 왜냐면 뭐 실망해 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억울하게 줘야지. 그럴 수도 있는 워낙 원사이드하게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조용했던 그런 그랬었어요. 보긴 봤죠? 네.
100%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정말 미지에 이렇게 쌓여있던 경기인데 네, 또 이걸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보신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환 선수가 해외에서 원정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로 넘어갑니다. 9월에는 그 유망 선수들이 같은 날 그 필리핀과 태국에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그 WBC 플라이급 타이틀에 그 지명 도전자 자격으로 도전을 안내기 선수가 하게 됩니다. 9월 5일이었고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게 시합전 예상은 안내기 선수가 승산이 있고 최창호 선수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거꾸로 나왔어요. 그래서 안내기 선수, 뭐 소트 치텔라타 선수는 이미 우리나라의 장정구 선수와 시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팬들도 그 뭐 스타일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일단 안내기 선수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유망주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목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날 지명 도전자로 나섰는데 제 생각엔 이 시합은 1라운드에 그냥 망쳐버린 것 같아요. 1회에 다운을 당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안내기 선수한테 들었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다운 당하고 3회에 한번 치텔라타가 무릎이 한번 꺾이기도 했는데 그거 따라 들어가다 또 맞고 다운되고 결국은 4라운드에 완전히 뭐 그 진짜 누구 말대로 큰 대자를 뻗어서 아주 완패를 했던 그 예상보다 훨씬 더 그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합 결과가 됐습니다. 이 경기는 당시 생중계로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승산이 있어 네. 이거는 첫 생중계를 했고 이게 이제 왜 기억이 나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다방에서 봤거든요. 이때 대학생 때인데 다방은 이제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차를 사주셨어요. 네, 이제 권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줌마네 아줌마? 아저씨입니다. 아줌마들이 왜 권투를 보겠습니까? 아니 차를 사줬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보는데 1라운드 2라운드는 밀렸잖아요. 다운도 당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1라운드 다운 당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담배 연기 올라오고 에이 뭐 이제 막 이러다가 3라운드에 클린 히트 두 개를 집어넣으니까 치탈라타가 한번 꺾였어요. 네. 한번 꺾이면서 후퇴를 하는데 그걸 따라하다 맞고 또 다운이 된다고. 그래서 그 꺾이는 순간에 이제 열혈팬 한 분이 그 다방 관중 앞에 나와가지고 막 337 박수를 유도해가지고 337 박수를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게 끝나기 전에 바로 역으로 걸려서 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머릿속에 이제 그 드라마처럼 남아있는 경기입니다. 안내기는 뭐 세계 챔피언까지도 볼 수 있었던 그런 평가를 받던 선수인데 이 시합은 정말 좀 민망할 정도로 완패를 당하면서 세계의 그 꿈은 접게 되죠. 네. 도전이 좀 빨랐던 걸까요? 그렇게 뭐 빨랐다고 할 수 없고 지명 도전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치탈라타 물론 그 이후에 성장을 했겠지만 치탈라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던 상태라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현장 중계를 했는데 좀 보기 민망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죠. 안내기 선수가 워낙 잘했어요. 그래서 그 동방의 레너드라는 그런 그 복싱 팬들 사이에서는 네. 얘기도 들었고 발이 좋고 그렇죠. 네. 또 주먹도 펀치도 있고. 있었기 때문에 치탈라타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많은 그 팬들도 여겨졌었는데. 뭐 경기는 치러봐야 아는 것이었고 운이 또 없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전에 망친 것 같아요. 1회전에 워낙 그 첫 다운을 뺏기면서 뭐랄까 그냥 페이스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할까? 그리고 뭐 항상 얘기지만 이 태국의 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정전에서 태국에서 승리한다는 게 일본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서 일본 선수가 이긴 것도 그 잠정 타이틀 매치 하나 있었죠. 플라이그. 그거 최근이요. 2010년대였죠. 에또가 한번 이겼고, 뭐, 차코프 유리가 이겼는데, 그 뭐, 일본 선수로 보긴 뭐하지만, 어쨌든 뭐, 일본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했고, 그 외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 누가 있나요? 일본 선수 중에? 뭐, 나카지마 슈이치가 갤럭시에게 일본에서 태국에서 도전했고요. 아, 이긴 거. 아, 이긴 건 없죠. 네, 이긴 건 없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태국의 링은 참 쉽지 않은 링이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카오사의 갤럭시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얘기인데 그 갤럭시도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국령에서 라타나폴 소보라핀이나 뭐 비치트 시리왓 이런 선수들 시합하는 거 보면 정말 무적 같은데 막상 미국령에 세워놓으면은 보잘것없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카오사이 갤럭시 뭐 이건 좀 뭐 얘기가 옆으로 흘렀는데 카오사이 갤럭시도 만약 미국 링에 진출을 해서 뭐 조니 타피아라든지 뭐 키로가 같은 그런 선수와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뭐 그런 좀 궁금증도 들고 뭐 그러나요. 근데 역으로 이 안내기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안내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태국을 가지 말고 차라리 한국에서 치탈라테든 다른 선수든 이렇게 불러와서 도전을 했었으면 훨씬 더 재기량을 발휘하고 또 국내용으로서는 충분히 그 잘하는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내기 선수의 그 소속사를 탓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국내로 좀 불러와서 그 특히 A급만 아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거는 안내기 선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최충일 선수 예를 들어 나바레트라든지 놀란 뭐 나바레트와의 경기 국내에서 했다면 정말 승산이 있었던 뭐 김태현 선수 마찬가지죠. 세라노 선수를 만약에 불러왔으면 뭐 그냥 그 페이스로 그대로 가가지고 이기지 않았을까 뭐 근데 그게 결국은 뭐 결과론이고 그게 어웨이와 홈의 그 차이죠. 그렇게 따지면 뭐그 차남훈 선수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국내에서 했으면 충분히 세계 챔피언 될수 있었던 선수가 해외에서 타이틀을 못 따는 경우는 뭐 많았죠. 이승구 선수. 그렇죠. 이승구 선수도 아마 뭐라도 하나 했겠죠. 두세 번에 한 번은 됐을 겁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합 내용인 거고 이 선수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선수는 국내용 선수 같았어요. 국내용이라고 해서 뭐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내에서 했을 때 자기 기량이 훨씬 더 10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선수였었는데 적지 더군다나 그 태국을 택해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좀 더 민망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제 성격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축구에서는 안동환 선수를 저희가 독특하다고 꼽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강팀을 만나면 되게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동환 선수는 오히려 내가 오늘 뭐 하나를 꼭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대범한 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복싱에서는 우리 홍수환 선수가 네. 차라리 자기는 외국 나가서 하는 게 그 마음 편하다. 국내 팬들의 시선을 네.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홀가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천상 뭐 그런 어떤 그 심성이 그런 분이고 그 뭐 최용수 선수도 그럴 것 같은데 대다수의 선수들이 국내보다는 국외가 훨씬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음식 문제도 네, 그리고 그렇고. 특히 뭐 소위 말하는 그 뭐 그 속된 말로 약간 그 새가슴 성향은 정말 자기 실력의 4분의 1도 발휘를 못하고 위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홈링 그 어웨이에 불리한 점에 그런 어떤 심성까지도 약하면은 그건 절대로 뭐 승리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 태국은 항상 보면은 일단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림위에 올라가가지고 아 뭐 그런 것보다도 네. 일전에도 황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세레모니가 한 30, 40분 갑니다. 네. 그래서 주로 또 야외 시합이 많다 보니까 물론 뭐 치탈라타 안내기 선수 시합은 야외는 아니었지만 일단 그 세레모니에 서 있다가 지칩니다. 뭐 심판도 그렇고 그 더위에 지치고 해감 그 묘한 그 태국은 또 태국대로의 그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어떤 시합장에 묘한 분위기가 있고 굉장히 관중을 압도하고 그네들이 그 무에타이나 복싱을 할 때 그 자기 나라 선수들이 칠 때마다 그 고함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그 실제로 들으면 굉장히 압도적이고 좀 상대방을 좀 기를 죽이죠. 그게 그 사직구장에서 이제 야구할 때 그 외국인 그 투수들이 상대팀 선수인데 이제 일루에 견제를 하게 되면 네. 마 소리란대요. 네, 네.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그 집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태국에서 정말 한방한방 태국 선수가 칠 때 그 와와 소리가 들리면 아 링에서 있는 당사자로서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연탈 치면 뭐 걷잡을 수 없이 그 소리가 납니다. 그 태국 가서 그 시합장에서 보면 그 우리나라나 일본하고는 틀린 그 하여간 좀 뭐 좀 살벌함? 뭐 살벌함이라고 할까? 하여간 뭐 약간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태국 리그는 또. 태국. 정제되지 않은 분위기. 그리고 좀, 하여간 뭐랄까, 하여간 이렇게 좀 안정되지 않은 분위기? 그러니까 날것 네. 그대로의 남성성. 근데 제가 몇년 전에 가서 그
그 태국 선수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방콕에서 졌어요. 맥시모 선수가 졌는데 야 이게 또 지니까 또 이게 못 볼 꼴이 다 울더라고. 앉아가지고 주위에서. 그러니까 링사이드에 또 뭐 시골에서 그 태국 선수의 그 온 그 집안 식구가 다 왔는데 네. 다 울고 그게 드물게 또 그 유료 관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어쩌다 보면 일본 선수는 워낙 시합도 많이 하니까 저도 프로모터가 뭐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뭐 다음 기회 하고 뭐 끝까지 이제 뭐 심판들도 케어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 태국 선수가 지니까 이 프로모터도 넋 나가고 다 넋이 나가서 그냥 심판끼리 차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막 다 넋이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네들은 이제 자기 나라에서 진다는 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뭐 그런 거죠. 차라리 뭐 이제 얘기가 나올 순서가 됐는데 그 안내기 선수와 최창호 선수가 기구만 다르지 플라이급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최창호 선수가 치탈났다와 하고 안내기 선수가 페날로사와 했으면 어떨까 그런 가정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재밌네요. 예, 네, 같은 날 했던 이제 최창호 선수는 마닐라에서 그 신희석 선수를 정말 잔인하게 KO시키고 타이틀을 가져갔던 페날로사에게 통쾌한 KO승을 거두면서 그 적지에서 IBF 타이틀을 획득하는 그런 성과를 올립니다. 이 시합은 사실상 뭐 아무도 기대를 안 했고 워낙 그 페날로사가 우리나라 선수들과의 보여준 시합에서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다지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 최창호 선수는 그 체급에 비해서 굉장히 장신에 그 손꼽같이 찌르는 그런 펀치도 있고 나름 뭐 그 괜찮은 선수인데 페날로사의 존재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상은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이 시합은 보다 보면은 최창호 선수도 물론 잘했지만 페날로사가 시합 도중에 무상도 있고 페이스가 굉장히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페날로사 스스로가 좀 자멸한 것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쨌든 뭐 최창호 선수로서는 운과 실력이 같이 겸비하면서 적지에서 그 큰 그 권을 하나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합은 기억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최창호 선수 페날로사가 다운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심이 브루스 맥타비시라고 이제 그 현재도 그 저하고도 뭐 여러 번 같이 일을 한 그 심판분인데 이분이 이제 뉴질랜드 국적이에요. 뉴질랜드 국적인데 그 사모님 와이프가 이제 필리핀 분이고 실제로 필리핀에 거주를 해요. 필리핀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세계 타이틀 매치에 뉴트럴이라고 레프리로 올라갔지만 사실은 필리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초를 생각.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시합을 보면은 이제 그 페널로사가 폰에서 쓰러 다운되니까 네. 브루스가 아주 굉장히 당황하는 게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내일 다음에 나인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일본에서 만나서 너 옛날에 그 최창호 그 페널로사 시합에 카운트를 한 25초 세지 않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확하게 1-2-3 했대는데. 그거 지금도 자료화면 보면 한 15초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카운트 하나 세고 먼저 한번 쳐다보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도 그래도 페날로사가 워낙 데미지가 세가지고 쳐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라인에서 텐이 안 올라가. 그 못 올리는 거지 이제 시합이 피니시 되니까. 근데 결국은 뭐 아주 그 필리핀에서 빅 업셋을 이루면서 IBF지만 어쨌든 그 세계 타이틀을 다시 하나 따오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죠. 이 시합은 IBF 뭐 그런 거 WBA를 떠나서 페날로사를 이겼다는 적지를 가서 그다음에 KO를 이겼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이게 잘못된 판정 잘못된 보도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게 다음 날인가요? 그 최창호 선수 스튜디오 와가지고 인터뷰 같이 했습니다. 밤늦게 같이 심야 녹화 정도를 했어요. 박사님 뭐 말씀하시죠? 이때가 이제 그 마르코스 대통령 때인가? 아니면 마르코스 대통령이 피플스 파워로 무너진 직후인가? 본토 얘기는 잘 안 하려니까 자꾸 지적사항 들어가고 이게 이제 그 필리핀 정치가 이제 막 그렇게 소용돌이 치던 그때가 돼가지고 최충인 선수의 경우도 경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신문이 보도를 하고 막 인면에도 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최충일 선수와 그 나바레티 경기가 없으니 뭐를 보도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최창호와 도디포이 페날로사의 경기도 그 비슷한 그에 못지않은 이제 사회적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페널로사 선수가 그 장애 때문에 마치 인간 승리의 전형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비참하게 지니까 아마 그 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롱카운트 사건도 나왔고, 그리고 최창호 선수가 이 경기에는 뭐 8, 9, 10, 11 라운드는 거의 이제 일방통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널로사가 뭔가 패시 조절에 좀 실패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너무 그 중반 지나서 너무 무기력해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최창호 선수가 잘한 것도 있지만 페널로사가 어떤 그 뭐 스태미너 뭐 배분이라든지 뭐가 좀 하여간 뭔가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부상에 대한 어떤 그 데미지 좀 눈부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가지고, 아무튼 하여간 뭐 최창호 선수로는 뭐 분말의 여지가 없는 승리를 거둔 거죠. 예, 그래서 11라운드에 다운될 때 보면은 마치 종이가 구겨지듯이 무너지던. 네.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대했던 안내기 선수는 4라운드 KO로 무릎을 꿇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최창호 선수가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일구면서 그 같은 날에 승패가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이 났네요. 최창호 선수가 챔피언이 됐고, 그리고 9월 20일이죠. 유명우 챔피언이 4차 방어전을 1회 KO, 그리고 5차 방어전은 15라운드 KO를 거뒀고, 6차 방어전을 맞게 되는데 지명 도전자입니다. 로돌포 블랑코를 맞아서 또 인천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요 경기는 인천이지만 이제 선인 체육관이 아니고 그 인천 시립 체육관이라고 그러나요? 인천 체육관에서 했던 경기고, 이 블랑코 선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레코드를 보면 패배가 좀 많긴 했는데, 이게 다 그 초년병 시절에 데뷔 초에 많이 졌고 이후에 그 굉장한 기세를 올려가지고 장정구 선수의 그 방어전 상대였던 뭐 가르시아라든지 그 하여간 그 아까 자꾸 계속 언급되는 그 라이트 플라이 그 중남미 여러 선수들을 이기고, 이 선수가 이 당시에 3대 기구 전부 1위로 올라와 있었죠. 그렇죠. 예, 하고 이제 외관을 보니까 이 라이트 플라이 그분들 굉장히 근육질에 네. 만만치 않은 선수 같아 보였고, 아무튼 하여간 유명호 선수는 이에 모든 방어전을 그 중남미 선수들과 맞이하는데, 지명 도전자인데다가 그 한참 상승세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르시아나 이 누구죠? 투넌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래서 그 마리오 데마르코 이후에 가장 난적을 만났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고, 실제 시합에서도 중반까지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유명호 선수가 뭐 때로는 좀 뭐 크리니트도 뭐 허용을 하고 했는데, 결국 유명호 선수의 바디 옆구리 공격으로 실마리를 풀었죠. 그래서 그 옆구리 공격에 이제 데미지가 누적돼 가지고 결국은 또 이 블랑코 선수를 8라운드에 KO로 잡으면서 아주 그 주먹에 불이 붙으면 그 3연속 KO 방어 하면서 이제 아주 정말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뭐 그런 그렇게 된 거죠. 예. 이때 언론에서는 역대 방한의 도전자 중에 최강의 전력을 지닌 도전자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보냈었고요. 그리고 그 8라운드에 피니쉬 블로도 옆구리 강타 아니었습니까? 옆구리에 이어진 옆구리를 맞고 데미지가 받고 이제 그 도망가는 것 같이 하면서 이제 마지막은 얼굴에 맞았는데, 결국은 뭐 옆구리 쪽에 데미지가 쌓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 선수들이 이제 복부를 때려서 무너뜨린 거는 김초로 선수 이외에는 그렇게 기억나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박종철 선수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선수가 영리한 게 이제 간파를 한 거죠. 약점을 간파를 하고, 블랑코가 경기 초반에는 굉장히 세가 대단해가지고 유명호 선수도 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좀 맞고 뭐 했던 기억이 나고 했는데, 아무튼 하여간 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옆구리 공격을 뭐 포인트 그 시발로 해가지고 또 시원한 KO승을 또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경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그래도 손쉽게 끝났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네. 경기. 그만큼 유명우 선수가 정말 이때 기세가 대단했어요. 대단했고, 김철호 선수가 윌리 젠센을 KO시킨 후에 지금 이게 7년 만인데, 81년도 7월이었으니까 거의 6년 몇 개월 만에 그 지명 도전자를 KO시킨 또 경기가 됐습니다. 이성일 이사님은 이 경기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게 이 시합이 6차 방어전이다 보니까 또 한국 선수들의 그 마의 6차 방어전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요. 그
도전자도 좀 강력한 도전자였던 것 같고. 근데 유명호 선수가 뭐 생각보다는 잘해줘서 굉장히 6차 방어를 또 쉽게 뛰어넘었던 아주 시원했던 시합으로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손오공 선수와의 경기를 오버랩 해서 봤는데, 초반부터 양 선수가 클린치 없이 아주 치열하게 붙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손오공 선수가 쓰러질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팬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 로돌프 블랑코 선수와의 경기도 그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합으로 인해서 이제 유명우 선수는 6차 방어 성공하죠. 그렇죠. 6차 방어를 성공했는데, 그 6차까지 상대들이 면면이 뭐 상당히 대단했었어요. 중남미 선수 아니면 일본의 간판, 뭐 또 지명방어전으로 왔던 뭐 호세데 헤수스나 마리오 데마르코, 만만한 도전자가 한 명도 없는 6차 방어를 치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그 팬들 입에서는 뭐 장정구가 우세하냐, 유명호가 우세하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도전자의 질은 유명호가 낫다, 뭐가 뭐 어쩌다 하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때부터 벌어지고, 유명호 선수도 이제 장정구 선수를 뒤를 이어서 어떤 롱롱 가도에 그 우리 아까 이성열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어렵다는 6차 방어전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어떤 그 복싱 사이트에서 보면은 장종구 선수의 도전자들이 수준이 높고 유명우 선수의 도전자들은 수준이 낮다라고 대부분 선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유명우 선수 도전자들도 결코 만만치 않은 선수들인데, 장정구 선수의 도전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장정구 선수의 도전자라는 거는 뭐 토레스와의 세 번. 근데 토레스가 뭘 보여줬나요? 어쨌든 세계 챔피언. 나중에 됐지. 세계 챔피언이 됐으니까요. 아니 그 전에. 3차 장정구 선수한테 하기 전에 어떤 그 토레스 선수가 멕시코 챔피언이었어요.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였나요? 아 사파타하고도 한번 했고. 예. 나름대로는 뭐 하드 히터. 그러니까 이 도전자의 질이라는 게 이게 뭐 그 좀 주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주관적인 게 있는데, 단 그 장정구 선수의 방어전 상대는 뭐 토레스와의 3차전, 몬텔과의 2차전, 뭐 이런 멕시코 선수지만 뭐 일본을 주무대 이런 거에 비하면, 유명호 선수의 방어전은 다 거의 그 도모이로 기우나를 빼놓고는 전부 중남미 선수. 도모이로 기우나 선수도 강한 선수. 그리고 도모이로 기우나도 일단 뭐 일본의 어떤 간판이었으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하여간 유명호 선수 쪽이 도전자의 질이, 후에 또 레오 가메스도 결코 만만한 선수가 아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이제 치탈라타 선수였는데, 소트 치탈라타가 그때 전적이 3전 3승이었나? 근데 이제 발표되기는 뭐 7전인가 8전으로 네. 발표가 됐는데 실제는 3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무에타이 전적은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검증이 안 된 거고요. 이제 그 정규 복싱은 사실은 3전인데 그 당시에는 글쎄요, 뭐 중계방송을 하는데 3전짜리가 왔다면 좀 뭐해서 그런지 7전으로 됐고, 실제 태국은 그 지방시합 같은 거는 링 레코드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7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했는데, 뭐 애숭이었죠. 애숭이었지만 그 일전에 황 대표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태국에서는 벌써 그 가능성을 보고 3전짜리든 뭐 7전짜리지만 당시에 뭐 태국의 관계자들도 많이 내한을 했고, 또 의외로 또 장정호 선수가 고전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이제 이런 논란을 종식시켰죠.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나중에 또 플라이에서 다시 한번 맞붙고. 네. 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도전자의 질을. 도전자의 질을. 이성열 이사께서 화두를 던지면 이거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 어쨌든 그 도전자의 질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볼 만한 그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3부 세계 타이틀 매치는 9월까지 끊는데, 일단 이때 87년도에 동양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판도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해보죠. 이때 86년도에 OPBF에서는 미니 플라이급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트 시스나루 폴이 이제 초대 챔피언을 가졌고, 87년에도 여전히 이제 그 사무토 시스나로폴이 미니 플라이급 타이틀을 방어를 해갔고요. 그리고 주니어 플라이급은 박조훈 선수가 챔피언이었죠. 그래서 박조훈 선수가
그 최저만 선수와의 86년 12월 IBF 타이틀 매치에서 패했지만 동양 타이틀 방어를 계속 해나갑니다. 하지만 방어전 후에 그 증량 때문에 체중 감량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플라이급으로 또 한 체급을 올려야 됐고, 당시에 IBF 랭킹 1위였고, 또 88 체육관 같은 동문 소속인 김용강 선수가 막 치고 올라올 때였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반납을 하고 김용강 선수가 12월에 그 푸토 오유타나콘, 추후에 이제 유명우 선수의 방어전 상대로 내한하게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와 동양 타이틀 결정전을 해서 10라운드 KO로 이기고 그 김용강 선수가 동양 타이틀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이제 세계 챔피언까지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라이급은 챔피언이 그 탄옴삭 시트보비였어요. 태국의 탄옴삭 시트보비에게 강순중 선수가 태국으로 이제 원정을 가서 한 차례 도전을 했는데 판정으로 패를 했고, 마스모라 겐지가 일본으로 탄옴삭을 불러들여서 동양 타이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마스모라 겐지가 87년에는 동양 타이틀 플라이급 홀더로 그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니어 벤텀급은 그 정병관 선수가 86년 말이었죠. 그때 김기창 선수와의 경기에서 더블 록다운을 주고받고, 그리고 3라운드 KO로 그 의외의 KO승을 거두면서 동양 챔피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 타이틀 방어전을 쭉 세 차례를 87년에 하게 되는데, 결국은 4부에서 이제 보내드리겠지만, 동양 챔피언 시절에 카오사이 갤럭시에게 도전을 해서 도전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정병관 선수 방어전 중에서 첫 방어전은 그 88체육관의 유망주였는데 박대룡 선수였어요. 당시 한국 챔피언이었고 13연승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때 경기는 이제 무승부로 끝나서 결국 뭐 정병관 선수가 방어는 하게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경기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벤텀급이 그 강기열 선수였는데, 강기열 선수가 87년 2월에 이제 어니 카탈루나에게 2라운드 KO패를 하면서 그 7차 방어에 실패를 하죠. 그리고 이제 타이틀을 내주게 되고, 강기열 선수는 세계 타이틀을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정말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박찬영 선수와 벤텀급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87년도에 박찬영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되고, 강기열 선수는 그 7차 방어를 카탈루나를 한번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이겼다면 WBC 기회가 왔을 거예요. WBC면 미겔 로라? 뭐 고무력이었죠. 미겔 로라니까 뭐 만만치는 않겠지만, 저는 강기열 선수가 우리 박찬영 선수보다 그렇죠. 뭔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물론 이제 박찬영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그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는 좀 아까운, 안타까운 그런 선수, 강기열 선수. 맞습니다. 그래서 뺏긴 타이틀을 허준 선수가 87년 말에 그 카탈루나를 불러들여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동양 챔피언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요. 주니어 패더급은 이승훈 선수에게 도전을 했던 프라운삭 무항술인이 최현갑 선수에게 타이틀을 가져가서 OPBF 홀더였고요. 그런데 이제 예상치 않은 그 정희연 선수가 태국에 가서 프라운삭 무항술인에게 도전을 합니다. 네. 이승훈에게 진 후에 무항술인이었는데 가서 이제 부상 판정승을 거두고 타이틀을 국내로 가져오는 그런 또 수훈을 세우게 되고요. 패더급 경우는 86년 초에 황재용 선수가 챔피언이 돼서 쭉 방어전을 해나갔고, 87년에도 두 번의 방어를 이제 성공을 했는데, 6차 방어전에서 이제 박병수 선수를 만나서 2라운드 KO패를 하면서 왕좌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박병수 선수와는 한 차례 무승부를 했었어요. 무승부를 했었고 이제 재대결이었었는데 거기서 타이틀을 넘겨주게 됐고요. 주니어 라이트급은 그 86년 말이었죠. 그 김성윤 선수가 게론 포라스에게 이제 그 타이틀을 마지막 라운드 KO패로 이제 내주게 됐고, 그 정은의라고 하드펀치였습니다. 주니어 라이트급. 네. 예, 그 국내 타이틀이나 이런 타이틀과는 그 인연이 없었는데, 그 정은의 선수가 게론 포라스를 불러와서 이제 도전을 했지만 7라운드 KO패를 했고요. 역전 KO가 뭐 아까 KO패죠? 포인트는 네. 포인트는 앞서고 있었죠. 역전 KO패 당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됐고, 라이트급은 태국의 사커드 패친디가 이제 계속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니어 웰터급은 당시에 이제 이상호 선수가 챔피언이었고, 전에 이제 안경덕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어서
87년도에는 방어전을 한 번 가졌습니다. 파스토라카야를 이제 4라운드 KO시키고 88년에 이제 결국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웰터급은 87년에 참 그 변동이 많았습니다. 2월 달에 황준석 선수와 이승순 선수의 경기가 벌어져서 이승순 선수가 6회 KO로 황준석 선수를 무너뜨리죠. 안쓰러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준석 선수로서는 백인철 선수에 이어서 2연패를 이제 당하게 되고, 옵션 때문에 뭐 한 달 보름 만에 그 정영길 선수와 이제 이승순 선수가 3월 달에 경기를 갖게 되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정영길 선수가 또 이기면서 그 동양을 제패했던 그 좋은 챔피언 선수들이 87년에 세 번이나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에 맞게 되죠. 이승순 선수는 참 실력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황충재, 황준석 선수 한참 때는 항상 3인자. 그렇죠.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정영길 선수가 또 나오는 바람에 결국은 뭐 실력에 비해서 많은 그 조명을 받지 못한 선수.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마지막에 그 세계 타이틀에서도 좀 험한 또 그 또 시합을 보였기 때문에 했지만 상당히 좋은 선수였고 좀 운이 그 어떤 그 당시 시대의 운이 안 따랐다고 할까 뭐 그런 선수였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정영길 선수가 이제 88년에 세계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전에 황준석 선수 한번 좀 해봤다면 정말 또 재밌는 대결이 됐을 텐데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시기면은 황준석 선수가 정영길 선수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 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 웰터급에 좋은 선수 많았어요. 이후에 뭐 박정호 선수도 있었고. 맞습니다. 조용배 선수도 있었고. 조용배 선수도 있었고. 웰터급도 상대적으로 괜찮았네. 거의 다 또 세계 도전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웰터 그러면 동양계 류소리 마치가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웰터급 간판은 뭐 조민 선수, 또 조현복, 정영근 뭐 이런 선수도 있었는데 네. 워낙 그 류소리 마치가 그 워낙 롱런을 항상 갖고 있어. 물론 뭐 마지막에 말년에 이제 우리나라 이만덕 선수한테 졌지만 웰터급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동양 타이틀 정도하고 운이 없는 그런 체급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가까워지면서 좋은 선수가 많았네요. 요거 제가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네. 이게 정확치 않습니다만 이만덕 선수가 청각 장애가 있다는 기사를 얼핏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나도 어디서 들은 거는 같은데 어디서 그 확인은 못 하겠네요 제가.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청각장애를 딛고 뭐 인간승리 챔피언이 된 뭐 그런 기사를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기억에만 남아있는 거라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확실한 청각장애는 스코타이밖에 모르겠습니다. 탄음치트 스코타이, 네. 홍수환에게 8라운드 KO 탄음치트 스코타이가 네. 그 농아죠. 네. 농아인데 그 선수야말로 홍수환 선수 때문에 그 신세 조진 그런 선수였고 그 당시에 이제 태국은 베니스 보르고솔이 WBC 플라이급 챔피언이 있었는데 스코타이는 아무 타이틀을 안 갖고 있었지만 보르코솔보다 오히려 대중적인 인기가 더 있었고 국민적 영웅이었고 예. 그렇지만 이제 홍수환 선수에게 지면서 새가 꺾이고 결국 뭐 사모라의 도전도 간단하게 케이오패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세계와는 인연이 없는 그런 선수가 됐죠. 이거는 뭐 역비로 생경기였고 예, 이만덕 선수 경우는 그 장 박사님이 예전에 오프더레코드를 네. 한번 그 물어보셨는데 저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냥 어디 물어봐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네. 분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웰터급까지 얘기를 했는데 주니어 미들급은 이제 백인철 선수가 챔피언이었지만 WBA 1위로 올라가면서 당시 이제 마이크 맥컬럼이 챔피언이었고 타이틀을 곧 반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정전에 나가게 되면서 어쨌든 동양 타이틀은 초에 반납을 합니다. 반납한 타이틀을 놓고 국내 이제 유재형 선수가 일본에서 카를로스 엘리오토와 경기를 갔지만 안타깝게 이제 KO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상도 선수가 다시 엘리오토 선수에게 87년에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서 2대 1 판정패를 당하는데 정상도 선수는 항상 끈적끈적하니까 예, 그렇죠. 네. 정말 까다롭고 그러니까 뭐 이기기도 힘들지만 지지도 않는 아주 까다롭고 한 선수가 정상도 선수였어요. 만일 정상도 선수에게 그 어느 정도의 펀치력만 있었다면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들급은 뭐 수아르노랑 폴리파시레론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당시였고요. 그 외에 이제 라이트헤비급 경우는 그 박종팔 선수에게 졌던 덕샘이 이해 이제 OPBOP 챔피언이 되고요. 국내 민병용 선수가 이제 89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때만 동양 타이틀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떨어졌을 때네요. 그렇죠. 네. 이제 동양 IBF 타이틀 그 출범 이후에 IBF의 영향이 컸어요. 네. 동양 타이틀에 대한 이제 TV 중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동양 챔피언에 대한 관심도나 그 어떤 비중이 70-80년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70년대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80년대 초중반만 해도 동양 타이틀 매치는 무조건 이제 메인 네, 그렇죠. 이벤트 중계였고 그렇죠. 오영세 선수 경기는 일본 원정 경기였는데도 우주 중계로 네. 예,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IBF가 창설되면서 그 어떤 할애가 이제 그 세계 타이틀 매치가 많아지다 보니까 OPBF에 대한 중계는 진짜 여관아시아군 중계 많이 안 해줬던 것 같고 한 30%도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중계해 준 시절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OPBF 타이틀 매치는 뭐 나중에 보는 경우 있어도 그 당시에 별로 봤던 기억이 없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뭐 이해는 이제 87년은 세계적으로 보면 마이크 타이슨의 시대가 왔죠. 그리고 이제 차베스가 이제 2체급 재패에 성공하면서 이 두 선수가 이제 그 세계에서 포스트로 활동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4부에서 다시 들려주시면 4부에 또 해야 돼요? 네. 네. 고맙겠습니다. 네. 4부에서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경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